사장님.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원 씨 그님한테 대충 전에는 드렸거든요. 여기가 오늘 도움이 필요한 외장간. 네, 맞아요. 아, 근데 진짜로 이런 오픈 주방은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음식이 금방 나와. 그냥 아니 부친 게 뒤집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면 편한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쇼맨십. 아, 이런 쇼맨십을 볼 수 있다는 거. 연습은 많이 해보셨나요?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만드는 걸 먼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만드실까? 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어디 뭐 끌려갔어요? 한숨을 계속 쉬시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너무 떨렸어요. 그냥 너무 떨려서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멘트 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촬영 안 하고 싶었어요. 너무 팔리고 민망해가지고. 뒤집는 것까지는 도와줄게. 네. 마시고 가시는데 가봐야 되니까. 우와! 이렇게 해서 몇 분 두시죠? 한 5분 정도 돌려요. 5분? 네. 끝이에요? 네. 이거를 팔면 얼마에 파실 거예요? 아, 근데 지금 그 뒤집을 때 망해가지고 크기가 좀 많이 작아졌어요. 네. 이거 못 팔아요, 이러면. 맞아요. 진짜로. 얘는 그 일단 쿠킹도 잘못돼서 맛은 안 봐도 알 것 같고 플레이팅도 엉망이고 이거 수라는 왜 얹는 거야, 입에? 약간 데코용도 있고 데코? 이뻐 보이려고? 안 올리는 게 나을까요? 저는 안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술 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라고 느낀 사람 1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손님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면 안 되고 일단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도 온다라고 말을 들었으니 연습은 했어요, 저. 사실은 제가 혼자 연습을 해봤었는데 도저히 무슨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 죄송했어요. 답이 없다. 일단은 저는 얘는 그냥 안 될 것 같아. 얘는 버립시다. 버리고 이건 처음부터 다시 배웁시다. 이거는 네. 지적을 하고 말고 할 게 없어. 이건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럼 일단은 감자 이거 썰어두지 마. 썰어져서 전분기를 빼면 서로 엉겨붙을 매개체가 아예 없어요. 썬 감자에 이거 토스트용 슬라이스 해 마세요 혹시?
이거를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물성 지방이 만나면 맛이 엄청 좋거든요. 후추를 19번. 여러 번 말고 적당량. 이거는 어떻게 그람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이거 쓰는데 이거랑 나오는 양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르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차가운 팬 상태에서 그냥 올려요, 바로. 끝까지 팬 크기 다 살려가지고 넣은 다음에 그리고 약 중약불로 가만히 놔두면 저는 끝. 건드리지 마요, 에? 안 건드려도 돼요. 그리고 지금 냄새 맡아줘요. 아까 전망 굴 때랑 햄 하나 들어갔다고 완전 다르죠? 네. 이러면 톡 쳐지면 됐죠? 여기 앞에를 들면 되나요? 네, 앞에를 들면 돼요. 여기를 들면 돼요. 그러니까 얘랑 12시 방향이 되게. 얘를 들고 뒤집으면서 얘 톡 쳐주는 거예요. 이러면 톡 쳐지면 됐죠? 이런 색깔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이 동안 뭘 할 거냐면 여기에 워터크레스라고 하는 물냉이거든요. 네. 여기에 담고 얘는 겉절이 있었어요. 이거 레시피는 제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릴 테니까 얘를 담고 얘는 한 번에 많이 담으면 안 돼요. 쌓으려면 무조건 조금씩 담아줘야 돼요. 그러면 메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두 번째 요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양파 넣고 화이트밥에 넣어서 확실하게 불을 내줘야지. 확실하게 불을 내줘야지. 이러면 지금 벌써 입 벌리기 시작했죠? 네. 이것만으로. 이래서 감자를 확실하게 없애줘야 돼요, 무조건. 이제 버터를 넣을 거예요. 버터는 아까 처음에 넣으면은 이게 갈색으로 변하면 타버리거든요? 그리고 입이 올라갈 걸 하나 만들 건데 바다노 치즈 있죠? 걔랑 예, 그라인더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얘를 그냥 뿌리세요, 위에다가. 기름 안 두르신 거죠? 그냥? 네, 네. 여기에 크러시드 페퍼 있죠? 그리고 파슬리도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이거를 휘일이라고 불러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물망 모양이 나오죠? 네. 다시 두 이렇게 나가시면 되세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네. 딱 먹었을 때 진짜 크림에 들어간 해산물 맛 다르죠? 네. 드셔보세요. 네.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할 수 있겠어요? 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해산물도 그렇고 좋은데요?
그러니까 가성비, 가심비 다 좋아야 되거든요, 사실. 네. 자, 한번 먹어볼까요? 네. 얼큰하면서 부드러우면서 스파게티 같으면서 감칠맛도 좋고 정말 전골 느낌이에요. 감자전을 먹어봐야죠. 아직까지 전이 그래도 바삭바삭해요. 감자채전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삭함이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Ladies and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 감자채전이랑 난 이게 막걸리랑 어울리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먹어볼까요? 저는 그러면은 파스타랑 하이볼 한 입씩만 먹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요게 또 잘 어울려야 되거든요. 드시고 이제 가격을 한번 좀 서로 원하는 가격을 한번 얘기해. 가격 쓰시면 돼요. 저는 그냥 막 먹고 마실래요. 자, 이제 훈련이 그만할게요. 청소년들한테 좋지 않아요. 자, 가격을 이 크림 파스타 전골 얼마 생각하세요? 21,000원? 21,000원? 21,000원. 이 감자전은요? 2만원? 21,000원, 감자 2만원. 무조건 두 명이 오면 이 두 개를 다 시키게 만들어야 돼. 맞잖아. 그래서 세트도 만들었을 거고. 그러면 19,900원? 오! 19,900원으로 가겠습니다. 감자채전도 그러면 최소한 14,900원, 15,900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지만 세트로 했을 때 가격이 다운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19,900원, 14,900원. 부담 없이 먹기에는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